진짜 신을 받기 직전까지는 난 그게 신병일 거라고는 난 몰랐다? 기침을 한번 터뜨리면 숨을 못 쉴 정도로. 그 동네 앞에 그냥 점집을 갔어. 근데 뭐 상담하다 말고 나보러 신이래. 선생님의 철학, 무속인으로서의 철학이 좀 궁금해요. 저는 원래 옷 장사를 했어요. 쇼핑몰. 쇼핑몰도 하고 오프라인에 매장을 갖고 옷도 팔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진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. 친구들이랑 같이 클럽도 가고 술도 먹고 헌팅 술집도 가고 뭐하고 정말 지극히 잘 살다가 나는 그게 진짜 신을 받기 직전까지는 난 그게 신병일 거라고는 난 몰랐다? 모르는 병이었어. 그게 뭐냐면 나는 약간 기침을 한번 터뜨리면 숨을 못 쉴 정도로 기침을 터뜨렸어. 나 진짜 내가 그래서 가가지고 병원도 가보고 기관지 내시경도 해보고 모두 다 해봤는데 정말 이상무래. 어릴 때부터 진짜 내가 이 30세가 넘을 때까지 난 몰랐는데 그게 신병이었어. 뭐냐면 진짜 기침 한번 터뜨리면 이렇게 말을 못해. 나 말을 못해. 밥도 못 먹어. 전화를 받다가 기침이 터지기 시작하면 말을 못하니까 전화를 끊어야 돼. 기침을 멈출 때까지. 근데 왜 내가 인지를 못했냐면 이게 어느 순간 그랬다가 안 그랬다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피곤하고 좀 몸이 안 좋으면 그냥 그런 갑다 그냥 그러고 넘겼기 때문에 난 신병이다 뭐다 이런 거라고 인지를 못했지. 그랬다가 이게 점점 너무 심해지는 거야. 너무 심해지면서 갑자기 그러는 찰나에 집안에 자꾸 우환이 들면서 힘들어지게 되고 가족들이 자꾸 힘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사업이 너무 안 되는 거야. 나 진짜 정말 그때 당시 소위 말하는 진짜 잘 나갈 정도의 돈을 벌어댔거든요. 외제차를 타고 진짜 뭐 미친놈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하루에 돈 천 우습게 쓸 정도로.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돼 장사가. 장사 안 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자꾸 직원들이 자꾸 나가는 거야. 아무 일 없이. 뭐 나랑 싸워서 부딪혀서 나가는 것도 있고 갑자기 아무 일 없이 그냥 저 그만둘래 하고 나가기도 하고.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렇게 신이 있는 집안은 줄력이라는 게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기가 있으면 꼭 우리 집안에 누구한테도 신기가 있기 마련이거든. 근데 그게 내 동생한테 어느 순간 내려갔던 거야. 난 모르지 일반인이었으니까. 그 기운이. 근데 내 동생이 어느 순간 너무 난폭해져 있는 거야 얘가. 정말 온순하고 착하고 이랬던 애가 술을 한번 먹으면 진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빙의가 된 것처럼 눈빛이 변하고 술을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고 진짜 말 그대로 MLB도 몰아다 버릴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.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아프고 기침이 나오고 사업이 안 되고 뭐하고 막 이런 순간부터. 그러다가 애가 막 변하고 이제 심각성 단계가 간 게 뭐냐면 술을 먹고 지가 지 스스로 자해를 하는 거야. 막 이게 아픈지도 모르고 막 자해를 하는 거야. 그 정도로 난폭해지고 막 해서 뭐 해서 나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? 왜 이러지 하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왜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무속인 찾잖아. 그 동네 앞에 그냥 점집을 갔어. 근데 뭐 상담하다 말고 나보러 신이래. 신이네? 너 신받더라? 아무래도 이 말에 툭 던지는 거야. 솔직히 말해서 난 이게 뭔 개소리야 이랬어. 왜 그러냐면 나는 그런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가 보이고 뭐가 막 들려야 되고 막 진짜 신병이 걸려서 막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고 막 진짜 막 뭐라고 해야 되지? 막 사지를 묶어놔서 막 누웨게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난 그 소리가 전혀 와닿지가 않았어. 진짜 말 그대로 뭐 미친 개소리야 이게.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번 갔다가 넘기고 조금 살다가 보다가 또 답답하니까 또 점집을 찾아갔어. 근데 나보러 또 신이래. 신받으래. 아니 뭐야 도대체. 이때는 좀 의아해지는 거지 두 번을 들으니까. 내가 성질이 조금 진짜 못 같아.
되게 막바리 근성 있고 약간 고집이 세고 그래가지고 난 내 눈으로 확인이 안 되고 내가 직접 안 되면 안 믿어 잘.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오기가 생긴 거야 내가. 그래서 나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때가 불과 이제 10년 전 이야기고 이러니까 그때 정값이면 3만 원, 5만 원 막 이럴 때야. 어 진짜 그 3만 원, 5만 원값 비싸봤자 10만 원이고 진짜 유명한 사람. 그 정값으로만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썼나 봐. 여러 군데를 갔다 오셨어요. 경기도, 강원도, 안 가본 곳 없이 다 다녔어. 다, 왜? 자꾸 그 소리를 하니까. 근데 거의 80%, 90% 자체가 너 신이야, 신 받아. 신이 다 와 있어. 이러는 거야. 그렇게 돌고 돌면서 계속 그 소리를 듣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간 곳이 지금 나 신을 내려주신 우리 신어머니 댁이야. 그때 그냥 집안에 가만히 누워있고 앉아있다가 뜬금없이 그냥 점을 봐야겠는 거야 막. 뭐 점을 막 보고 싶은 거야. 점을 막 보고 싶어가지고 거의 그때가 아홉 저녁 9시 반인가 이래. 그때 되면 선생님들 잘 안 보시잖아. 근데 마침 또 전화를 했더니 받으시고 저 지금 점 보러 가야 된다고 점 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저 인왕산에 기도와 있다고 오늘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는데 안 되겠는 거야. 나는 꼭 봐야 되냐. 선생님 나 기다릴 테니까 얼마든지 좋겠으니까 봐달라고. 그래서 밤 한 10시 반에 점을 보러 갔다. 갔더니 우리 신어머니 말씀 너 정말 힘드네 지금 많이 힘들었겠다 그러시면서 너 근데 공통점 우리 네가 듣는 말은 있네. 네가 신줄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 근데 신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다.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 내가 말해도 안 믿잖아. 이 말을 하시는 거야. 그러면서 진짜 이건 리얼 스토리야. 신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너무 힘들지? 아프지? 일단은 너 안 좋은 거 좀 풀어내면서 뭐 하게 너 돈 300만 들고 와. 구출을 해보자. 안 좋은 풀 수 있는 걸로? 풀고 마지막에 네가 진짜 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어 줄게. 네가 한번 직접 느껴봐. 그래서 나 그때 당시 진짜 힘들을 때였거든? 돈 300도 없었어. 솔직히 이제 한다고는 말을 해놓고 거의 한 보름 동안을 못 가고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야. 돈이 없어서 갔다가 해야겠는 거야. 그래서 보름 동안 돈을 마련해 가지고 들고 갔어. 구슬 했어. 안 좋은 거 풀고 뭐 하고 다 했어.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에서 말하는 우리가 무속인들이 말하는 신장대 그거를 들고 마지막에 내가 진짜 막 집중을 하고 막 눈을 감고 있는데 이걸 내가 그때 당시도 그리는 거야? 상상을 하는 거야? 싶을 막 그런 의심을 하면서도 보이더라고. 보이는 게 어떤 거 보이냐 막 호랑이도 보이고 막 학도 보이고 막 할아버지도 보이고 막 할머니도 보이고 막 뭐가 보여. 근데 그 순간에도 난 막 의심을 했다? 이거 내가 그리는 거야? 의식하는 거야? 상상하는 거야? 막 이러면서 그랬다가 어느 순간 절정의 순간이 쳐들어서 내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였지. 막 뛰는 거야. 절에서 막 뛰고 내가 아닌 거야 그 순간. 그러면서 딱 내가 첫 마디 터뜨린 게 이 길을 가야 된다 신이다 막 울분을 터뜨리고 난리를 지기는 거야. 그래서 나 진짜 두 말도 안 하고 아 있구나 싶어가지고 나 진짜 아 있네 신이 있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네 받을게요. 그래서 진짜 벼락같이 받았어 나.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많은 점집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쏟아붓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뭔지 인연이 될라니까 이제 우리 신엄마랑 인연이 됐겠지? 그러니까 그렇게 굿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굿도 한 번도 안 했었거든? 근데 이 신엄마한테만 굿을 했고 그런 테스트를 받았고 그걸 확인을 했고 그냥 두도 말아놓고 받았어. 진짜 두도 말아놓고 거의 한 달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 나는. 그래서 신을 받아서 제자가 됐고 이렇게 지금 무속 도량이 돼 있네요.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. 그치 좀. 내가 생각하는 철학. 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. 이 길에 오면서 어려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. 그리고 좀 지나온 과거 돌아보면
부끄러운 것도 진짜 많아. 솔직히 진짜. 왜냐면 그 7개월인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신을 받았고 한참 놀 때 받았고 뭐 이랬을 때니까. 젊을 때. 어, 그치. 젊을 때 받았고 막 이럴 때 받았으니까 이 길은 답이 없는 길이에요. 보이지 않아요. 신령님 뜻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큰 뜻을 갖고 나한테 오셨는지 뭐 하는지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기 때문에 정말 깜깜한 터널 속을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야. 생각을 해봐라. 나 혼자 정말 깜깜하게 불빛 하나 없는 거를 오로지 그냥 저 끝에 출구가 있을 거다 생각하는 만으로 내가 그냥 걸어가는 거야. 얼마나 어렵겠어.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무섭고. 하지만 뒤로는 갈 수는 없잖아요. 뒤로는 못 가지 이제. 그렇죠. 못 가는 거지. 그리고 이제 뒤로 못 가는 거는 이만큼 맞는데 또 내 성격에 난 갈 수도 없고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난 봐야겠거든. 무조건 봐야 되니까 일단은 가고 있거든.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자리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이 자리는 정말 무서운 자리다. 그렇기 때문에 진실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. 이런 철학을 갖고 오고 있고 그리고 이 자리는 나 잘났어 이런 자리가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한테 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자리고 무서운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더 정확해야 되고 내가 확신을 갖고 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는 철학을 갖고 있고 소통 이 사람과 나와의 얼마나 소통이 필요하냐가 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. 점을 잘 본다고 해서 내가 영검하다고 해서 영험하다고 해서가 다가 아니 이 사람이 왜 왔으며 이 사람이 왜 왔는지는 무당이니까 맞출 수는 있어. 네. 근데 정작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를 이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내가 더 정확히 알아가면서 이 사람의 문제점도 해결해주고 좋은 점은 부각을 시켜주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하는 철학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고 너무 멋있어요. 그런가? 남자로서 또 멋있고 사실 이게 선택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하셨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선생님만의 철학으로 이렇게 길을 걸어오셨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선생님을 만나 뵐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께 어려움을 이제 덜어놓으러 오시는 사람들에게도 꾸준하게 지금처럼 한 길을 걸어 오시는 거에 있어서 응원을 저는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또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콘텐츠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